하동 섬진강에서 수영을 하다 실종된 60대가 8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8일 오전 9시 5분쯤 전남 광양시 섬진강변에서 63살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하동소방서가 발견해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쯤 하동군 화계면 검두마을 인근 섬진강에서 수영하다 실종됐습니다. 하동서방서와 하동군청, 하동경찰서와 민간잠수사 등이 합동수색을 펼쳤으며 사흘 만에 A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